동아리 고대 선수들하고 오늘 뭐 재밌는 경기를 좀 하려고 이렇게 좀 찾아오게 됐습니다. 동아리라서 뭐 실력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또 젊은 선수들하고 하다 보니까 또 좋은 기운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테니스 동아리 PETC라고 하고요. 저는 주장을 맡고 있는 16학번 오재훈입니다. 이렇게 TV에서나 보던 전설 같은 이영택 선수와 같이 운동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정말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컨텐츠의 첫 번째 주인공이 저희 동아리가 돼서 더욱더 영광이고 오늘 많이 배워서 더 열심히 한번 공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기가 스카이 고대야? 스카이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니야? K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체육 가면은 운동신경이 좋은데 애들이. 그럼 테니스 실력도 좋을 것 같은데. 동아리 정도는 뭐 그래도 좀. 선수 출신은 없지 여기. 여기 에이스가 누구예요? 에이스. 회장님이 에이스? 만나서 얘기하고 본격적인 시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할 줄 안다. 할 줄 알아. 동아리 소개 좀 한번 좀 해주시죠.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테니스 동아리 PETC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학부들이 다 체육교육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4살이면 제일 고참인가요? 대학원생. 아, 대학원생이세요? 좀 배운 사람인 것 같잖아, 더. 저기 누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PETC 선수. 뭐 다른 운동 했었던 거 있어요? 전문적으로 한 건 없어. 그냥 축구나 농구. 아, 축구? 축구 좀 할 줄 알아? 이거 발로 차서 몇 개나 해? 내가 60개까지 했는데. 미화 부장을 맡고 있는 조우진이라고 하고요. 미화 부장이에요? 근데 여기 상황이 왜 이래? 청소 한 건데. 신입생 무공학과 정승민. 기술 뭐까지 배웠어요? 포핸드. 포핸드만 2개월 치고 있어? 저가 에이스예요. 아, 진짜?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저랑 선임을. 선크림 닦아줘도 이 정도는 아닌데. 오재훈이라고 올해 주장을 맡고 있고 테니스인지는 한 4년 정도 이제 네, 저랑 부주장 친구랑 둘 다 우승을 해가지고 부주장도 왔어요? 실력이 보통이 아니겠는데? 제가 이따가 발라주겠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도 어디서 봤습니다. 되게 자신감 없어 보여. 좀 믿음은 가진 않는다. 잘 나오나요? 근데 다들 한 뭐 몇 개월 안 돼가지고 경기 되겠어? 저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고수들은 숨겨놓겠다? 전략 노출을 하지 않겠다? 뭐 정식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쉽게 이길 것 같은데 오늘은 몇 개월 한 사람한테 지면 돼? 내가? 오늘 뭐 재밌게 좋은 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 찍어서 고맙습니다. 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자, 우선 그러면 대결을 하는데 내가 실력이 조금 낮다 생각하니까 그쪽은 물통 이거 페트병 맞추기 하고 나는 저 공을 맞출게. 공을 맞춘다는 게 아니라 공캔을 맞출게. 공은 너무 작고. 어? 잠깐. 봐. 세 개짜리 아니네. 이거 두 개인데? 와 씨. 나는 한 번 하고 여기는 두 개씩 하고 빠지고. 내가 엄청난 어드밴티지 준다 진짜. 어? 다른 거 맞추면 지는 거야. 다른 거 같으면 저 지는 거 해야지. 아니야? 야, 너무 빨리 끝내도 안 좋은 거 알지? 아, 이거 쉽지 않다니까. 야, 이거 하나씩 하니까 이게 감이 안 온다. 이러다가 맞는다니까. 에이스 가자. 바운드 되는 거 안 돼. 아, 바운드 돼서 맞을까 봐 그래. 아, 이거 진짜 잘 맞춘 거야, 진짜. 내가 이 체육가라 그럴 때부터 알아봤어, 이씨. 자, 오케이. 다시 한 번. 지금 배려해 주는 거야? 아유, 내가 진짜 자신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거 받는다. 내가 두 개 한다. 내가 두 개 하면은 내가 바로 맞출게. 이제 맞출 때 됐잖아. 아, 여기 코트장 이상해. 아, 제가 한 번 더 맞춰볼게요. 해봐. 또 맞추면 안 되는데. 공이 조금 바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페트병이었으면 벌써 맞았지. 세 번만 더 해. 아, 진짜. 와! 내가 이겼어. 반대 거 맞추면 진다 그랬지. 다른 거 맞추면 지는 거야. 야, 내가 페트병 맞추려 했으면 벌써 맞췄지. 아, 이거 말리면 안 되는데. 바이바이. 아니야. 알았어. 어쨌든 내가 졌어. 내가 이번에 졌다. 하지 말자. 이거는 하지 말자. 너희가 지면 나 레슨 안 하고 그냥 바로 가고. 어우, 화나.
알림 설정까지 꾸욱!